자, My First Grammar 3이고요. 오늘 레슨 7 공부할게요. 자, My First Grammar가 1, 2, 3이 있는데 오늘 배울 거는 과거예요. 과거는 지금 3권에 처음 나온 거고요. 맞죠? 과거라고 되어 있고 오늘 배울 거는 비동사의 과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메모해 주시고 과거라는 거는 뭐뭐였다, 뭐뭐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기를 쓸때 아까 있었던 일을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과거를 얘기할 수 있고 기본 리딩 책에는 과거가 잘안 나와요. 그냥 뭐뭐한다, 뭐 하는 중이다 정도까지 나오고 과거는 잘안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과거 한번 볼 건데 am 여기 한번 써주세요. am is are 세 개가 있잖아요. 비동사 현재형이. 그래서 요세 개가 있는데 am이랑 is의 과거는 똑같아요. 뭐냐면 was라고 해요. 메모 같이 해주세요. 밑에 있긴 한데 이렇게 정리된 표는 없어서 am이나 is의 과거는 was고요. are의 과거는 were 이렇게 변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뜻은 am이나 is나 are나 뭐뭐이다 또는 뭐뭐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어쨌든 뜻은 동일하니까 뜻은 한 번에 쓸게요. 뭐뭐였다. 예를 들면 선생님 이단데 선생님이었다. 이를 넣어도 되겠네요. 아니면 어떤 장소일 때는 어디 어디에 있었다. 학교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은 이렇게 돼요. 다른 형태도 있긴 한데 일단 요 정도만 알아두고 여기 보시면 긍정문 즉 보세요. I는 짝꿍 am이었죠. 그 다음에 she, he, it은 짝꿍이 is였죠. 그래서 am이나 is의 과거는 was로 나와 있고요. You, we, they 또는 there 같은 경우는 there is there라 문장 기억나죠? There is의 과거는 당연히 was고요. There are의 과거는 워가 됐죠. 얘네도 아의 과거니까 워가 된 거야. 그래서 아까 여기 표만 확실히 외워주면 아, am과 is의 과거형은 was고요. 아의 과거는 워구나만 알아두시면 확실히 알수 있고 자, negative 즉 not을 붙이는 경우죠. 부정문 보면 비동사 am, is 할때 배운 거랑 똑같아요. was 뒤에 또는 were 뒤에 이렇게 not을 붙이면 끝이에요. 얘는 지금 줄임말로 써놨고요. 그리고 의문문 비동사의 의문문 굉장히 쉽잖아요. 비동사만 앞으로 빼라라고 있죠. 즉, was나 were에 해당되는 애를 앞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랑 자리를 바꾸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고, there is there란을 좀 헷갈려해서 한번 볼게요. There was an apple 한번 써볼게. 문장의 제일 앞에 There is, there가 오면 뭐뭐가 있다잖아요. 얘는 뭐야? 뭐뭐가 있었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러면 사과가 있었다. 이런 문장이 되죠. There was an apple. 그러면 얘를 부정문으로 고치면 There wasn't an apple.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사과가 없었다가 되죠. 자, 칸이 부족하니까 선생님 여기 밑으로 내릴게. 이제 의문문을 쓸 건데 이 문장도 얘네 둘을 바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Was there an apple? 언니 빠졌네요. An apple 물음표. 그럼 뭐야? 사과가 있었니? 지금 다 선생님 과거로 해석하고 있죠? 그러면 사과가 있었으면 yes 하고 또 there was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니까 was there를 there was로 사과가 있었으면 yes there was 있었어. 없으면 없었으면 no there wasn't 이런 식으로 아니 없었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비동사의 과거형 맞배기로 한번 봤고요. 여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있었다죠? 그러면 스쿨 콘서트가 있었다. 즉 어제라는 게 들어가죠. 어제라는 거는 과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학교 콘서트가 있었다. 이거 메모해 주세요. 있었다.
It was in the evening. 그러면 그건 저녁이었다. 저녁에 있었다. 그러니까 저녁에 했다는 거죠. 그 콘서트는 좋았다. 지금 다 과거예요. 어제 있었던 일을 과거로 표현한 거고, Was there a singer? 가수가 있었니? Yes, there was. 이거를 바꿔서 대답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행복했다. They 같은 경우는 are를 쓰니까 are의 과거 were를 썼죠. 그 다음에 어떤 기타들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여기 기타 치는 친구도 많죠? 그래서 복수형으로 했고, 에이미는 콘서트에 없었다. 즉, wasn't가 왔죠? She was at home. 그녀는 집에 있었다. 그녀는 아팠다. 이런 식으로 과거형의 문장을 만들 수 있고요. 약간 일기 느낌이죠? 자, 여기서 was, were, wasn't, weren't. 네개 중에 하나를 쓰라는 거지 그 외의 것은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and the prince, princess, 공주 앤에 대한 이야기 형식인데 a long time ago, 오래전에 캐슬이 있었다. 한 개죠. 그러면 is의 과거인 was를 쓰는 거고요. 판타지 마을에 성이 하나 있었다. 그 성은 작았지만 아름다웠다. 즉, 그 성은 지금 한 개잖아요. 단수형. 그래서 is의 과거 뭘 써요? was를 쓰시면 되고요. 예쁜 소녀가 그 성에 살았다. 앤은 그녀의 이름이었다. 즉, 앤이라는 애의 비동사는 is죠. 그러면 is의 과거는 was. 즉, 앤이 그녀의 이름이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그녀는 공주였다. 즉, is의 과거를 쓰세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5번까지만 해줄게요. 어떤 다른 아이들, 즉, 캐슬에는, 성에는 아이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일단 얘도 힌트야. 우리가 any 같은 경우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썼잖아요. 그러면 부정문이라는 거고, 그림을 봐도 아이가 없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children은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여러 명, 즉 복수죠. 그러면 여기에 뭘 써야 되냐면 aren't의 과거인 weren't를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알수 있어. 그리고 문장이 단순지 복수인지 꼭 보시고 밑에는 쭉 풀어보세요. 자, 넘겨서 마찬가지로 was, were, wasn't, weren't 네개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다른 거 쓰지 마세요. 자, 제니는 어제 도서관에 있었다 없었다 쓸 건데 제니는 어차피 is에서 is로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가 도서관 같진 않죠? 그러면 없었다니까 wasn't 쓰시고요. 집에 있었다. 그럼 반대로 was를 쓰면 되죠. 그다음에 그들은 학교 어제 학교에 여기는 지금 2번인데 극장 같잖아요. 그래서 데이의 짝꿍은 아였죠. 즉 아의 과거는 were라고 그랬어. 그럼 학교에 없었다를 쓸 거면 weren't at school yesterday. 그들은 영화관에 있었다. 그러면 아의 과거 were를 쓰면 돼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야. 반대로 써주시면 되고 그림 보고 다 써주세요. 그다음에 의문문으로 고쳐라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비동사가 있으면 항상 둘을 바꿔요. 다 비동사네. 바꿔. 비동사 바꿔. 보니까 다 비동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만 바꾸고 끝에다가 꼭 물음표 써주시고 대문자 소문자 주의해주세요.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 문제. 어제죠, 얘는. 어제고 원래 날씨가 맑다 할때 우리 it is sunny를 쓰잖아. 그러면 is의 과거를 쓰면 돼요. 어제니까. It was. 즉, 어제는 맑았다. 이런 식으로. 얘도 어제네요. 어제 쓰시고, 어제. 어제. 여긴 다 과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메모해 주세요. 과거형으로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과거를 비동사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was, were, 또는 부정도 가능하죠. wasn't, weren't. 요네개 중에 하나가 답일 거야. 그다음 여기 한번 보세요. 내일. 다 내일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다 미래를 쓰라는 거죠.
미래조동사 뭐? will을 쓰시면 되고요. will 다음엔 동사 원형, want도 가능하죠. 이거는 문장을 읽어보고 쓰시고, 자, 실수를 찾아서 고쳐보세요라고 했죠. 여기가 뭐 잘못됐나 봐요. 스캔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실수를 찾아서 고쳐주시면 되고, 3번 나는 서 있지 않다. 나는 앉아 있다. 즉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 문장이고, 여기도 ing가 아니라서 틀렸어요. sitting은 t를 한번더 쓰고 ing고, 9번만 풀고 끝낼게요. Team go to school by bus every day. Every day가 힌트거든요. 매일. 매일 팀은 버스로 학교에 간다죠. 즉 팀은 현재형을 쓸때 어떻게 했죠? He에 해당이 되니까 이 go를 3인칭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go에 es를 우리가 붙였잖아요. 3인칭 현재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풀어보세요. 여기까지요.